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8월 뱀띠 운세, 임신월에 꼭 알아야 할 운세 팁, 박수 칠 때마다 돈 뭉치가 쏟아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의 뱀띠 운세, 청기누설, 재물운 발복, 개운 비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89년 기사생 뱀띠는 안팎으로 기쁨이 있겠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술술 풀리는데요. 특히 직장에서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8월의 뱀띠 운세, 임신월에 꼭 알아야 할 꿀팁으로 박수 칠 때마다 돈 뭉치가 쏟아진다라는 제목처럼 이번 달은 정말로 좋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또한 8월에는 공부운이 좋습니다.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머리에 쏙쏙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승진을 위해서 영어 점수를 올리고 있거나 혹은 취미생활로 탁구, 골프 등을 배우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숙련도가 팍팍 올라갈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8월에는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행운이 찾아오는 운세이니 며칠씩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가시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가능하면 여행도 짧게 다녀오십시오. 아직 싱글인 분들을 위해 연애운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상승기를 타기는 했는데요. 감정선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애정이 넘치게 되어 한편의 격정적인 로맨스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난히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다른 이성에게 유혹을 당하기도 쉬우니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는 초로의 기회가 옵니다.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일이 있다면 8월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고지가 눈앞이고 정상까지 한 걸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박이 터질 확률이 100%가 되더라도 남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할 것 같다라든가 이번 달 매출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면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감투와 현기음이 피리리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 나에게 승진과 매출 상승의 기회가 온다면요, 그것은 나의 묵묵하고 우직한 모습 덕분입니다. 그러니 경솔하게 설레발을 치거나 소문을 내면 행운이 달아난다라는 것이지요. 8월에는 평소보다 더 점잖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시고요. 내 자랑은 잠시 넣어두는 게 이롭습니다. 또한 8월에는 이 인간관계 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이고 모두 빼줄 것처럼 굴던 인간이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참에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솔하게 대화한다면 오히려 평생 동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8월에는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 통업 운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내가 미천이 없는데 기술이 있다면 자금을 대줄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내가 재주가 없는데 자금이 있다면 능력이 좋은 일꾼을 만날 것입니다.
서로를 잘 파악해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돈 벌기에 딱 좋은 궁합인데요. 조심하셔야 할 것은 무리수를 두면은 안 됩니다. 첫술부터 배가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동업자라 하더라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밤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짝짝꿍하면서 금전을 쓸어 담기에 좋은 운입니다. 그러나 매사가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고 평생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살아온 사람은요,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동업자의 눈치도 가끔 봐야 하니까 당연하겠지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자꾸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운전을 하다가 졸거나 숫자를 잘못 계산하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요,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 돈을 뺏길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금전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돈 자랑 많이 했다면 8월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약한 개사생은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탁을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내 재물을 빼앗는 못을 인간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8월에는 핸드폰, 지갑, 가방 같은 물건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오면 영영 못 찾을 수 있으니 간수를 잘 하셔야겠고요. 해외여행, 특히 유럽으로 가신다면요, 거기는 소매치기가 아주 많거든요. 여권을 분실하면 큰일이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신수 손재수가 있다 보니 집안에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면 집으로 초대하지 말고 밖에서 음식을 사주는 것이 좋겠네요. 흉한 운세가 들어올 때에는 제가 개운법도 종종 안내해 드렸는데요. 돈을 빼앗기는 살이 들어오면은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먼저 줘버리는 겁니다. 빼앗기기 전에 먼저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시면요, 액땜을 한 셈이 되니 남에게 강탈당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8월에는 기부도 해보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봉사도 해보시면 대부분의 나쁜 일은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